불공열의 양 도리를 밝힌 거.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공불공열의 양을 밝힙니다. 불운하야 또 네가 물어 말하기를 지수화풍이 본성이 원흉하여 그 전에 한번 물었죠. 법계에 주변할진데 물과 불의 성질이 서로 능멸하지 아니한가라고 물었으며 또 물어 말하기를 허공과 미 대지가 함께 허공에 법계에 두루한다면 합당이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런 말 불운하가 저 위에서 벌었죠. 물과 불이 상극인데 어떻게 같이 법계에 두루합니까? 허공이나 땅은 서로가 또 상극인데 둘 다 어떻게 법계에 두루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밝힙니다. 그 설명 보시면 분명하죠.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불운하야 비유컨대는 허공이 모든 상이 아니로되 허공은 여러 가지 물상은 아니다 말이죠. 산천초목은 아니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모든 상이 허공에서 발휘하는 것을 거절하지 막지 않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허공은 모든 산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지만은 허공 속에 산이나 바다나 지구나 달이나 별이나 태양계나 다 나오죠.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허공을 어디다 비유했죠? 열애장에다 비유했죠. 열애장은 칠대가 아니지만은 칠대가 열애장에서 나오는 것이 칠대는 재상이죠. 모든 상 군상이나 재상이나 같은 말 아니요? 모든 상은 칠대다 비유한 거죠. 열애장 묘진여성은 산천초목이나 또는 지수화풍 공견식이 아니지만은 산천초목 지수화풍 산화대지 공견식이 전부 다 열애장 속에서 제대로 다 나타나서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발휘하는 것을 거부하지를 않아요. 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열애장이 참 아주 점잖은 얌전하죠. 마음씨가 곱죠. 네? 뭐든지 나와라. 나와도 다 된다. 다 널리 포용하는 포용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칠상을. 아까 재상 가운데 군상이나 재상을 일곱 가지로 설명해요. 여기서 설명한 것은 칠상으로 설명해요. 재상, 군상을. 재상이나 군상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들군자나 보들제자나 여러 가지 삼라만상이 다 이걸 여기서 칠상으로 말했어요. 밑에 보면은 일곱 가지 상으로 그냥 묶어서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명상 나오죠. 밝은 거 또 암청타 암상, 청상, 탁상, 또 내상, 영상, 동상이 하나 더 나왔네. 청상 전에. 동상. 청상, 또 탁상, 탁한 모양, 또 이제 극비맷자, 매상, 비치는 명상, 이제는 발음이 매요, 토우, 토우, 극비맷자. 이렇게 칠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된 바짝
어떠하냐? 까닭이 어떠하냐? 불운하야 저 태호공에 허공이 군상은 아니지만은 여러 군상이 허공 속에 발휘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게 바로 열애장 요진여성이다 말이죠. 태호공이 해가 비치면 박지오 명상이 나오죠. 어? 또 구름이 끼면 어둡고 암상, 바람이 흔들리면 동하고 동상이고 말이야. 또 개이면은 맞고 날씨가 이제 청명한 거죠. 비가 오다가 개이면 맞고 또 저기압이 돼가지고 기운이 엉기면 탁하고 안개 같은 거. 안개 낄 때 그냥 다니면은 그거 상당히 독하지요. 안개 낀 산을 넘어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 술 한잔 먹고 가는 게 훨씬 낫다잖아요. 술 한잔 먹고 가면은 그게 이제 발설을 하니까 안개의 독을 증발하니까 나은데 그냥 가면은 그거 독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서 뚝 떨어져서 부상당할 때도 술 먹어가지고 아주 추워가지고 교통사고가 다는지 차가 엎어지는지 뒤집어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차에 따라서 한 사람은 아무 다치지도 않았는데 정신이 멸쩡하냐고 여 다치고 저 다치고. 그래서 그 전에 것이 어디서 서울에서인가 사고 나는데 술 만취가 되어가지고 떨어졌어도 괜찮아고, 또 깊은 잠 들다가 그냥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운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행이죠. 또 극비가 극이 쌓이면 극비가 되고, 극비가 내나 황사 현상입니다. 저 양자강 저쪽 항하에 거기에 중국에서 그 황토질이 많은데 바람 불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막 날라오. 도낭 가니까 그걸 여실히 느끼겠대요. 도낭에서 하룻밤 자는데 막 바람이 부는데 막 커튼도 막 닫아놓고 여름에 더운데도 흙비가, 그러니까 토사 현상이 황사가. 여기서는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오? 여기는 몇 말리, 며칠리, 먼 지역에 오니까 괜찮아. 거기서는 막 하니까 막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막 더워도 커튼 치고 호텔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실감을 했어. 도낭에 가서. 그런 흙비, 황사 현상이요. 흙이 쌓이면은 흙비가 되고, 물이 비치면은 맑으면은 비침을 이룬다. 물이 마를 때는 잘 비치죠. 그래서 영상이죠. 그런 일곱 가지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일곱 가지는 인연이 되고, 허공은 연이 되고, 허공은 친인이 되고, 이 일곱 가지 상은 상대가 되는 거죠. 뜻에 어떠하냐? 저 이와 같은 다른 방위의 모든 유의상이. 여기서 유의상 같은 건 칠상 같은 거죠. 그것이 저로 인하여 생긴 것이나 허공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나. 저 빗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아까 태양, 구름, 바람, 따위. 아까 일곱 가지 나왔죠?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둡고, 그러니까 해와 구름과 바람이 흔들리면은 요동하고, 바람 또는 개이는 거, 또 기운, 흙비, 물, 그런 거죠? 저로 인해서 그런 일곱 가지가 생겼느냐? 다시 허공으로 인하여 있느냐? 두 가지를 물었죠? 여기서 인피생이라고 하는 이 빗자는, 이 빗자는 태양 따위, 구름 따위, 바람 따위, 이런 거요. 이런 일곱 가지를 가리킨 거요. 빗자가. 만약에 저에서 생겼다면, 저 빗자는 태양이나 밝은 것이 태양으로 생기고, 어두운 것은 구름으로 생기고, 요동하는 것은 바람으로 생기는, 저로 인하여 그게 생겼다면, 불운하여 또한 해가 비칠 때
이미 해가 밝음이라. 시방세계가 함께 일색이 되어야 갈 건데. 만약에 해로 생겼다면 온 시방세계가 다 태양으로 햇빛이 되어야 되는데 왜 또 태양이 둥그렇게 또 하나 따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허공에 다시 둥근 달이 보이느냐. 둥근 태양이 보이느냐. 또 만약에 허공이 밝은 것이라면 허공이 응당 스스로 밝아야 되는데 태양이 안 뜨면 또 허공이 어두컴컴하니 그렇지 않아요? 밤중에 어두울 때는 허공도 밝은 게 없지 않아요? 어찌하여 밤중 구름이 낄 때는 태양 광명이 밝은 빛이 없느냐. 밝은 빛이 나지를 아니하느냐. 밤소자요. 중소 밤중이요. 구름 끼고 안개가 낄 때는 왜 밝은 빛이 나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허공에서 났다 할 수도 없고 태양에서 났다 할 수도 없다면 그 전에 칠대장에서 설명 다 했죠. 예? 밝은 것은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태양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말이죠. 태양에서 생겼다면 태양 전체가 허공계가 다 태양이 되었는데 왜 태양이 또 따로 있느냐 그 말씀이고 만약에 또 허공에서 생겼다면 태양이 없어도 밝게 할 건데 왜 구름 끼고 안개 낄 때 밤중에는 밝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그 자체는 허공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다 그 말이지. 바로 열애장에서 그렇게 된 거다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칠대장에서 말한 거랑 똑같죠.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마땅히 알라 이 밝은 것은 이 밝은 명상은 태양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허공과 태양과 또 다른 것도 아니오. 허공과 태양을 떠나서 이 밝은 것이 또 존재한 것도 아니란 말이오. 묘하죠. 인연이죠. 인연관계로 허공이나 태양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 해서 허공과 태양 떠나서 그와 달리 밝은 것이 또 존재한 것도 아니고 비일비리구만요. 비일비리 명이 아리아식이라. 비일비리가 바로 열애장이죠. 열애장이나 아리아식이나 같은 말 아니요? 귀신론에. 귀신론에는 이건 나와요. 비일비 명이 아리아식이라. 아리아가 사실은 열애장도 됩니다. 아리아를 열애장에도 파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미덤경이나 성만경이나 또는 거시 같은데 능가경에서는 아리아를 열애장이라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열애장이라 사실은 열애장에서 아리아식이 나온 거예요. 비일비리가 명이 아리아식이야.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태양과 허공과 다른 것도 아니란 그 말이 비일비리와 같지 않아요? 결론이 이거입니다. 여기가 이제 결론이 이거 보니까 관상컨대는 원망이라. 외모 그 형상을 보건대는 원래가 허망이요.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이 허공계나 밝은 것이나 태양이나 어두운 것이나 움직인 것이나 명암 청탁 그런 것들이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원래 허망함이라 가히 지적할 수가 없는 거지. 지증이란 말은 지적해서 이것이 밝은 것이고 이것은 어두운 것이다 꼬집어서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할 수가 지적하여 진술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허망인데 뭐 허망을 따져본들 별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허망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것은 마치 허공꽃을 맞아들여서 허공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린 것과 같다 말이에요. 허공꽃을 맞아가지고 맺어서 허공 열매가 되는 것과 같으면 허공꽃이 저놈이 언제 저 허공에 열매가 맺힐 거 하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허공꽃에 허공 열매가 언제 맺혀 있을 건고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험하기 때문에 어찌 그 서로가 능멸하는 의미를 따질 필요가 뭐 있노? 물과 불이 서로가 상극이어서 서로가 능멸하고 또는 허공과 땅이 서로가 이렇게 마찰이 되어 가지고 상극인데 능멸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용납을 하고 포용을 합니까 말이죠. 그런 것을 물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묘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이제 아까는 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가지고 성진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아까는 상망을 했죠. 상의 허망. 그 다음에 이제 성진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을 보건대는 원래 진이다 말이죠. 오직 묘광명 뿐이니 묘광명심 그 마음자리는 본래 물과 불도 아니요. 물과 불 생기기 이전부터 물과 불 이전이다 말이죠. 물과 불이 아닌데 어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물을 필요가 뭐 있느냐. 답이 다 나왔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관상컨대는 원망이고, 그래서 무가설이라 말할 게 없단 말이죠. 또 관성컨대 원진이라 성으로 보면은 원래 열애장 노진여성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뭐라고 또 나와 있죠? 관성컨대 관성컨대 원진이라 유 묘광명이라고만 했죠. 예? 묘광명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가설 여기도 무가설이죠. 예? 여기도 능멸을 아까 능멸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불상용을 말할 게 없단 말이죠. 불상용 여기도 내나 부가설이라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단 말이고 여기는 서로가 능멸한 거 능멸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상으로 보면은 천태 만상이 다 허망이어서 능멸을 하거나 상극을 하거나 서로 용납을 못한다고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고 성으로 본다면 요광명 뿐이기 때문에 요광명 그 자체는 수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용납되기 수화가 아니니까 물과 불 이전에는 용납이 되는데 물과 불이 된다면 용납이 없죠. 부모끼리는 부모쪽에는 아들딸에 대한 무슨 알력이 없었는데 아들딸이 생긴 다음에 아들딸끼리 알력이 있지. 형제간에 형제간 이전에 것이는 알력은 없잖아요. 생기기 전에는. 그와 같이 물과 불 생기기 전이 요광명이거든. 그러니까 수화금목토 오행 생기기 이전은 태극자리에서는 뭐 수화상극이란 게 없잖아요. 무국자리에서 한번 보세요. 있는가. 무국에서 보면은
물과불 수화 금목토 오행이 상생 상극하는 것을 마찰이 있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런 말할 필요도 없게 되잖아요. 그 말로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봐서는 성은 무불통이요. 저 밑에 보면은 성성 무불통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성성에서는 통하지 아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진에서는 무불통이라. 그 말고 같지 않아요? 성의 자리에서는 통하지 아니함이 없어요. 그러나 방편 유다문이라 저 밑에 가면은 그 말 나와요. 방편에는 많은 문이 있거든. 이거 다 상망, 상으로 봐서는 허망해서, 허망해서, 맞지 않는 게 없어. 다 맞는 거요. 무적이 하며, 무막이 하야 이지엽이라. 저 밑에 능엄경에 보면 이런 규절이 나와요. 성인은 마음자라서는 통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칠대로 공부를 하나, 육근으로 공부를 하나, 또는 육식으로 공부를 하나, 또는 육진으로 공부하나 다 통해요. 귀로 공부해도 되고 눈으로 공부해도 되고 저 이제 빛깔 보고 공부해도 되고 소리를 보고도 공부해도 다 돼요. 시방열에는 다 여러 가지 그 18개 7대 다 18개와 7대는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에 각각 닦아서 다 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 통하지 아니할 게 없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방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불도 있고 참선도 있고 부정관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건 상망이라 사실상 상 허망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없으니까 능멸한 것을 따질 게 없죠. 상은 상이 본래 고정되어 있다면은 통하지 못할 게 있겠지만은 상이 본래 허망하기 때문에 통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요. 몸으로 보면은 다르지만은 본래 마음자로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그 말이죠. 본래 순수한 순수 이성으로 보면은 다 같고 순수 이성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평등하고 시법이 평등하여 우유고하고 이제 유형으로 나타나는 그 상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은 다른 게 있어도 근본이 같기 때문에 황제 헌원식 아들이 20명인데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성 주가지고 말이 성을 준 사람은 양반이 되고 성 못 받은 아들들은 상놈 되었거든. 그러나 비록 성을 못 받은 아들이라도 황제 임금의 아들은 아들이거든. 예? 그걸로 보면 다 통하잖아요. 성 못 받아가지고 상놈이 되었지만 그러나 황제는 자기 아들 24사람 가운데 규천을 만들어 주었어요. 귀의 아들에게.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처사를 했죠. 열성구라 깨물면 다 안 아픈 게 없다 해도 아들 그 성을 준 사람이 있고, 성을 준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었고, 또 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황제의 아들. 그와 똑같아요. 황제의 자. 중국 황제는 그렇게
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선 받지 못한 놈은 상망축에 들고 성 받은 놈은 성진축에 들지만은 다 왕자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와 같이 상이 허망하다 해도 그 자리는 다 따질 게 없죠. 공화에다가 공과를 외치는 것 같아서 허망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고 이건 진실하기 때문에 용납 못할 것도 없단 말이죠. 허망하니까 능멸할 것이 없고 진실하니까 용납 못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 뜻이죠 지금. 그만합시다.